중냄비에 이제 물을 끓이고 있어요. 다시마 액수를 좀낼 거고요. 이 참치 달아온 가스오를 좀 넣을 거예요. 가스오. 많이 넣으면 이제 국물이 텁텁하니까 좀 넣어줘. 소금 반 숟가락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는 뭐 나중에 원하시면 넣으시면 돼요. 조개 백합탕을 만들 거라서. 조개 백합탕이 이제 아내가 원래 저희 걸쭉하고 텁텁한 음식은 찌개를 안 좋아해. 뭐 국만 좋아한다. 국 있잖아. 맑은 국을 좋아해. 저희 아내가. 아주 이상한 아줌마예요. 남편은 찌개 좋아하더만. 그래서 저기 하나는 인덕션에 하나는 가스에 지금. 가스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건 옛날에 요 옛날에 그 돈준모 회장님 네 그 라이브 카페에 그 부산 국회에서 선물 받은 예쁘긴 했죠? 예쁘잖아요. 이게 병따개에요. 병따개 오픈.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밑에 폭포에 피아노 하나 들었어요. 제가 친 거니까. 오브리에요. 오브리. 40년 된 피아노. 불사랑인데요. 이거 저작권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게.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이게 조개탕에는 이제 백합 생갑인데 이게 생 백합이에요. 5,200원씩 두 개니까 만 400원 들어갔을 거예요. 나머지 요새 무가 이제 끝물이거든요. 이제 두 달 있으면 두 달 반 정도면 이제 10월 11월 정도면 보통 김장을 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정도면 무가, 새 무가 나오기 때문에, 해무. 지금 무가 아직 맛이 없을 때. 무 3분의 1 준비했고요. 마늘 4쪽 준비했고요. 사철 좋아해. 제가 미신을 남기 때문에 죽은 사철 좋아한다. 오이는 지금 제가 그냥 먹느라 먹으려고 그냥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식모살 20년. 가슴아. 자파 한 푸에 생양고추. 애들 없으면 생양고추 두 개 넣으시면 좋아요. 저희 애들이 있어가지고 생양고추 하나만 넣는 거예요. 아직 고추는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매운맛도 맛은 맛이지. 매운맛이 사실 교과서에 맛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짠맛, 신맛, 단맛 나오지. 깊은 맛도 있고. 갈치 두 마리인데 뭐 중갈치예요. 아주 크진 않네요. 12,000원인가 그래. 두 마리가. 제주 은갈치. 세네갈 이런 것도 있는데, 팔긴 그런 거 팔더라고. 농민마트라고, 저희 집이. 농민마트랑 마트가 있어. 일단, 조개는 이제 한번 실어주시면 되네. 제가 한쪽은 지금. 핸드폰 조립사야. 이거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가 아니야. 조립사야. 이게 시끄러운 바지락이 아니라서 상용이에요. 상용 고유형도 아니고 꼬모도요. 소외바다에 좀 있어. 조개는 원래 소외바다에 거의 80% 100%인지 모르겠지만 조개는 소외바다에 있고 남해바다에 좀 있죠. 동해바다는 조개가 없어요. 동해바다는 조개가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죠. 키조개도 남해 쪽에 나온 건데 키조개도 서해바다에 있긴 해요. 가리비도 그렇고 거의 부산 생선은 다 서해바다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해와 남해에 사는 고기들이 맛있어요. 특히 전어도 서해바다 전어가 맛있죠. 대륙봉에서 왔다 갔다 하루에 두 번, 낮에 두 번, 밤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놈들이 그 육질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동해바다에 그 전어들이 물살이 세니까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들물이 없어. 맨날 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애들이 살쪄가지고 그 고소한 맛이 없어요. 그 횟집 사장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횟집 사장들은 보통 다 아는 얘기예요. 공공의 사실이니까. 알고 계시고.
두부는 제가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 그냥 두부를 넣은 거예요. 두부는 안 넣으셔도 돼요. 조개탕에다. 애들 먹으라고 넣은 거예요. 애들 가정식이라서. 일단 포도씨유 식용유를 좀 더 뿌리고요. 식용유를 뿌려서 갈치를 이제 올릴게요. 소금에 좀 뿌려 소금에 좀 절여놨어요. 소금에 다시 씻으면 이게 맛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불에 녹으면서 소금이 다 녹아요. 라팽이 제가 이렇게 오븐에다 굴려오다가 지금 오븐이 지금 시간이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딱 이렇게 이쁘긴 하죠. 낚시로 잡은 게 주로 은갈치고 그물에 잡거나 통발에 잡은 것들이 벚갈치예요. 벚갈치 종자가 특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낚시로 잡는 것이 은갈치라고 불러요. 얘는 무 잘라서 넣을게요. 무하고 이제 무하고 일단 파마늘 양파 고추 두분 나중에 넣고요. 일단 같이 있는 게 잘 익히고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굽고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잘 먹을 때 한 10분. 아니 뒤쪽은 좀 앞에 익었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10분 하면 안쪽이 타요. 대충 먹으면 돼요. 기름에 튀김이 약간 맛있어요. 오븐에 굽는 것보다. 물론 숯불에 굽는 게 맛있거든요. 제 아버지는 45년 동안 고기 잡으셨는데 배가 45년 있을 것 같아요. 생선에 갈치 많이 잡으라고 했어요. 작은 건 젓갈 담고 갈치 속죠. 제가 생선을 원 없이 먹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가 마드로스였기 때문에 캡틴. 마드로스는 항해사고 캡틴은 선장이에요. 선장. 영어로 그래요. 제가 잘 알죠. 제가 베트남에 자주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45년 동안 고깃배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한 14년 됐거든요. 66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83세인가 82세인가 그래요. 42년생이니까. 근데 제가 군사랑인 제 바다 고향이 생각나요. 오래된 피아노가 저 정도면 소리 잘 나는 거예요. 주연 끝나고 한 거니까. 저번에 화성 병점역에서. 오이나 더 먹어야 되겠네. 소리 생각도 나고. 김오시차쿠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래 잘 만들어주셔서. 철이 형 노래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또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철이 형 나중에 불러주세요. 전화 못 하겠어. 바쁘셔가지고. 아주 인기 가수가 됐어 철이 형. 예. 축하드려요. 철이 형은 저기 사세요. 예. 군산 수성동. 예. 이번에는 아귀포를 먹었네요. 이제 제가 사라졌어요. 여기 이제 이 가스 부실 좀 넣고 이제 국물 넣고요. 소금 넣고요. 전이좀 무하고 지금 청양고추가 좀 들었어. 미안하긴 하지만 조비한테 미안하네. 살아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죽은 것도 있고 생각이 않고 살아있어. 생활비에서 안에는 좋겠네. 바지락보다 커서 이제 먹을 때 즐거울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뭐 와사비장이나 간장에다 찍었었어요. 초코시장 찍었었어요. 근데 무가 끝물이라서 무가 이쪽 중간짜리가 2,900원씩 하더라고. 무가 좀 비싸요. 가장 세게 나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간을 다시 한번 보면 돼요. 가스 국물이나 참치액젓 아니면 그 국간장 좀 넣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제가 파 하나 넣을게요. 파. 저희 아내는 또 불쌍해서 제가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무장이 안 좋아요. 저희 아내가 무장도 안 좋고 방광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제 아내가 아픈 데가 많아요. 저를 위해서 가끔 운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33곡짜리 배드감이라는 미숫가루를 전 미숫가루라고 하는데 미숫가루라고 하더라고요. 미숫가루 받침이 미수시네. 수세수시 아니고 수신가봐요. 한글도 모르고 살았다니. 난 숟가루로 해. 어서 수신인 줄 알았어. 치읓. 지긋이야. 저 시옷이야, 시옷. 받아쓰기가 많이 안 해가지고. 참 깜빡했네. 이 다시마를 좀 넣어야 돼. 다시마를 냉동 다시마 사서 얼려놓고 풀었거든요. 물에 좀 담아놨어. 다시마를 좀 넣었어. 괜찮아요. 제가 판매용이 아니고 제가 먹을 거라서 다시마 그냥 먹었어. 끈적끈적하네. 알긴 사니까 다시마가 다이어트 좋다는데, 나는 살이 왜 안 빠질까? 우리 장모님이 엄청 사다 놓은데, 다시마, 멸치, 미역, 땅콩, 소주, 잣, 또 뭐죠? 짜증나는 귀리, 서리태, 콩, 금미, 아이씨, 말도 사과, 토마토, 복숭아. 아, 장모님 돈 많아. 쓸돈이 많아. 나한테 주지도 않네. 딸만 좀 나갔다. 아유, 저희 아내한테 아까 저 몰래 인스턴트 전복죽을 하나 먹었는데 돈도 많아. 비싸지 않아요? 1천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뒤집을 때 된 것 같아요. 넣었어요. 그냥 두부 안 드신 게 좋아요. 그냥 제가 애가 밥을 안 먹어서 초코밥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요 애가 밥 초코밥이잖아요. 보세요. 초코밥을 안 먹는다 하고 꼬마 때문에 두부 먹으라고 넣은 거예요. 두부는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 늦둥이가 잡곡을 안 먹어. 죽겠어. 한 가지만 넣어도 안 먹어요. 그 노란 좁쌀인가요? 조. 그것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먹더라고. 근데, 보리, 팥, 동부, 뭐, 저, 콩. 하다못해, 저, 흑미 넣어도 안 먹어요.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정신병 아니야, 그거.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효! 소식점 전에, 그 아빠 저 피아노 소리 어때? 좋아요. 아빠처럼 피아노 칠 수 있겠어, 오브리를? 저 피아노 40년 된 피아노다. 브리스타 했는데 같이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맛있겠어. 밑에 이거 잘 익었다. 와. 네가 뒤집어볼래? 네. 그럼? 좋아요. 자, 오로지 먹기만 하는 거야? 네. 오이나 한번 먹어볼래? 좀 잘라. 이거 아까 아빠 입댄 거야. 그건 아빠 입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입 다 해, 빨리. 맛있어? 많이 먹어. 배고프면 또 아빠 있다. 또 냉장고에 많다. 네. 거기 김치 담고 남은 거야. 거의 잘 익나 모르겠다. 잘 익고 있어요. 일단 저 1차 간 좀 해볼게요. 일단 1차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뜨거. 딱 좋아요. 딱 좋은데. 아직 감칠맛이 안 나는 거니까.
다섯 마리. 일단 감칠맛이 안 나서 양파를 반 넣었어요. 안 넣으려고다. 저 무가 달지 않아서 그래. 올해는 저작무라서 무가 맛이 없어. 무 중에서 제가 파란 쪽을 사용했거든요. 파란 쪽이 더 저기 이쪽 뿌리 쪽이 더 뿌리 쪽보다 이쪽 뭐죠? 순 쪽이 더 파란 쪽이 달아요. 양파 좀 들어가면서 달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개탕은 이제 끝나고요. 아기 푸나 하나 먹어보고 싶다 이거. 이거 마누라가 다 먹기 전에 하나 먹어야 되는데 하나 구워보자 이거. 너 잠깐 내려와라. 잠깐 내려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해. 이건 10번 대충 구운 거예. 야, 뒤집을게요 이제. 야 일단 마누라 아기 푸 하나 훔쳐왔어요. 아기 푸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그랜드 피아노만 좀 빨리 쳤는데 오래된 피아노라 막 스케쳐가지고 쳐지지도 않아요. 박자 맞추기도 힘들어. 갈치는 뒤집었어요. 갈치가 보통 생물 안 들어오면 급냉했다가 해동해서 팔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 갈치 잡는 그 저기 뭐지? 목포도 아니고 뭐 제주도도 아닌데 서울까지 올라면 경기도 올라면 다 냉동으로 오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는 급냉했던 거 해동했던 갈치가 되게 약간 부서지는 거예요. 생물은 지금 부서지지 않고 깔끔해요. 그게 생물. 알았어? 딴 생선도 다 그게 똑같아. 맛있네 이거 아기 포. 효 엄마 갖다 주라 고모가. 효 너도 하나 아구파 하나 먹을래? 효 정신 없어. 제가 게임 하려고. 아구파 하나 먹어볼래? 응. 하나 먹어. 아 이거요? 응. 치포보다 맛있어. 하나 먹어볼게요. 엄마 밖에서 남겨 엄마. 이렇게 해서 이제 백합탕은 끝났고요. 거품은 걷어야 해서 되고, 그릇이 좀 작긴 해요. 근데, 뭐, 냄비를, 이것 때문에 냄비를 더 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탕은 끝났어요. 아이스크림. 감자 볼게요. 아, 뜨거. 맛있어. 아까보다 맛있었어요. 그러나 나 졸지. 피아니스가 됐어야 되는데, 졸지가 돼가지고. 갈치는 꺼도 될 것 같아. 다시 끌게. 고생했다, 아깝다야. SK 매직. 고생했다. 동양 매직을 했네, SK 이렇게 만들어야지. SK 재벌을, 채태우회장은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채태우회장 주의를 해봤다는 거죠. 한남동에 살아요. 이태원역 2번 출구. 고정도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못 알려드려요. 경호원이 달라붙죠. 경호원 4명이 달라붙어요. 저한테 한 명 오고 양쪽 최태원한테 가고 최태원 회장 부인한테 가고 딱 4명이 내리더라고 양쪽에서. 그 벤에서 벤. 아시죠? 벤츠인가 벤에서 딱 내리고 차차차 내려요.
하얀색인데. 이 피아노가 더 스피드에 묻히는 건 제 피아노가 힘이 없어 늙어가지고 오래돼서 40년 돼가지고 따랑따랑하지 않아요. 야마 같지 않고 빨리 쳐지지 않아요 피아노. 좀 더 테크닉 있게 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지금 한테가 좀 안 좋아서 지금 힘든 거예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김도 하나 샀고 이제 짜파게티가 다 농식도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사달라고 사준 거예요. 끝낼게요 이것도. 껐어요. 야 백합탕 끝났어요. 백합탕 끝났고 백합무탕 끝났고 아고프 갈치까지 해서 끝낼게요. 맛있게 드세요. 와사비장 해서 드세요. 건장하고.